한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실력 있는 아이돌 그룹 래퍼에 미료가 미료 씨가 1등을 하셨어요. 혹시 2등을 차지한 2NE1의 CN씨나 3등의 카라 니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CL씨는 굉장히 그 실력이 출중하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대하고 있는 후배고요. 니콜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귀여운 랩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저렇게 귀여운 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1등을 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1등을 해도 될런지요? 네. 자신의 랩이 다른 래퍼하고 좀 특색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특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만의 특색은 일단 저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보이스 컬러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작사를 하고 랩 메이킹을 하는데요. 그때 나오는 저만의 플로우, 제가 만드는 거니까 저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겠죠. 예전에는 부하거를 네. 그 하도 얼굴을 안 내미셔서 보컬 위주의 그룹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네. 소리 없이 강한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 부하거를 두고 실력 있는 섹시 걸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변화에는 아마 멤버들의 어떤 몸매 관리라든가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나오셨거든요. 예, 저희들이 무단히도 노력했죠. 네,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다이어트와 뷰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여기서 주비스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하면 돼. 예, 저희들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평소에 3분의 2 공기나 2분의 1 공기씩만 먹고 그 대신에 반찬을 많이 먹고요. 또 단백질 반찬들은 소화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랫동안 배가 불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군것질 안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읽은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또 과일도 많이 먹고 또 운동도 될 수 있으면 몸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좀 더 부지런해졌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했었어. 몸매 관리는 그렇게 하시고요. 네. 뷰티 관리는? 뷰티 관리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들처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막 세안 다 열심히 하고 막 그러진 않는데요. 유지가 되네요. 하고 났다. 아, 예. 그냥 그 되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피부에 어떤 트러블도 안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아브라카다브라로 굉장히 큰 인기를 하고 계신데 네. 우리 그 미료 씨의 아브라카다브라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소원이신지? 네, 저의 소원은 저희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올해 대상을 받는 겁니다. 예, 대상을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상까지는 받아봤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가능성 30% 많이 쳐서 30% 올해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그냥 바람만 가져보는 거예요. 가장 큰 라이벌 상대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으세요? 일단 그 음원 성적으로 보면은 올해 초에 소녀시대가 9주 동안 1위를 하고 방송사에서 그렇게 휩쓸었었잖아요. G라는 노래로. 그래서 소녀시대 분들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다시 다이어트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네. 지금 인기를 굉장히 끌고 계신데 이번 인기에 어떤 몸매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뷰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많이 사랑을 받게 된 데에는 저희의 그 비주얼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그 저희가 만약에 그런 타이트한 옷을 입었는데 군살이 많이 보였다거나 좀 어울리지 않는 몸매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만큼의 이런 영향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 실력파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네. 섹시걸 그룹이라는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저희 안무팀 언니도 막 너희 이제
그냥 원래 그냥 댄스 그룹으로 나온 사람들 같다고 그런 말씀 종종 하시는데 장난 삼아서 뭐 저희는 여자라면 누구든지 다들 섹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섹시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외모나 비주얼적으로만 치중하는 그룹이 아니고 음악적인 면도 역시 똑같이 힘을 주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단지 섹시걸 그룹이라는 그런 인식도 머지않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건강하고 즐거운 다이어트라는 주비스에 보내내셨는데 네. 모델이 된 소감 어떻게 되신지? 네, 그만큼 저희들의 그런 약간 변화나 이번 저희들의 비주얼이나 퍼포먼스가 굉장히 모델로 채용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도 계속 열심히 관리를 해서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까 촬영 중에 네. 그 림프 관리를 주비스 림프 관리를 네. 받으셨잖아요. 네. 받아보신 소감 어떠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림프관이 막히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엔 살이 찐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림프관이 진짜 약간 좀 전기가 통하는 느낌처럼 찌릿찌릿했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압박을 해주면서 뭐 이렇게 림프관을 뭔가 풀게 해주는 그런 나름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다, 모델이 돼서 정말 좋다, 공짜로 이런 것도 받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주비스에서 관리 받으실 생각이세요? 전 예, 그러고 싶습니다. 주비스 파이팅!